오, 11분, 11, 와, 두 분씩 두 분씩 뽑으니까 완전 편하다. 너무 좋은데? 이제 두 분, 딱두 분만 더 뽑고, 이제 방송 종료를 하겠습니다. 아직 안 취했어요. 저 원래 이런데. 원래 이 상태가 약간 취해 보이나요? 자, 정답을 제가 두 개를 적을게요. 자, 마지막 인사하고 끝입니다. 여러분,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. 안녕. 다음에 또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모두 불금 보내세요.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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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상 끝났다. 이제 라면을 먹고 싶어. 요거는 넣어놓고 라면에다가 김치랑 소주 같은 걸 먹어야지. 드디어 라방이 끝났어요. 라면이랑 와인잔이 있었네. 라면이랑 짠! 이가두주 56도. 면을 귀엽죠? 이거 두 병은 못 먹고 한 병만 먹을 건데 너무 귀여워서 완전 귀엽죠? 라면을 먹어야지. 신라면 겉면이거든요. 맛있겠다. 지금 딱 라방 끝나고 지금 9시 45분이에요. 밤 10시에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는데. 이게 식으니까 이렇게 안 빨려 들어오네. 근데 뜨거운 거못 먹겠어. 뜨거워. 다행히 오늘 라면. 와인 안 취했는데 와인 반밖에 안 먹었어요. 이것도 주 손에 흘렸어. 중국집에서 먹는 그 냄새 난다. 근데 약간 맛만 볼까? 왠지 식도가 타는 거 아니야? 여기서 이거 술 맛나. 아, 아까 흘렸지, 여기다. 밥만 먹어야겠다. 오, 완전 진한데? 짠, 이게 몇 밀리지? 125ml.
사돈 어르신 김치예요. 이렇게 이제 사돈 어르신 김치 저도 많이 먹어봐서 이제 익숙해졌어. 처음에는 그 아무리 맛있어도 익숙한 맛이 아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어. 원래 라면은 하나 먹는데 반면은 칼로리가 적잖아요. 그래서 두 개 끓여봤어요. 양도 좀 적어 보이는 느낌인데? 조금씩밖에 못 먹겠어. 그래도 라방 보러 와주시고 아마 이제 다들 불금 보내시느라고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시려. 옷에 다 튀겼어요. 언제 이렇게 튀겠지? 역시 현장의 라면이지. 이거는 향부터가 아우 탕수육 먹고 싶다. 그 찹쌀 완전 쫀득한 탕수육 먹고 싶어요. 이제 배불러. 이거 조금 더 먹고 국물이랑 먹어야겠다. 맛있구만. 막지 않, 다 못 먹겠어. 이거 되게 여운이 길게 남네. 길게 남네. 으라, 으라, 으라. 정리를 해볼까? 매직이랑 이제 정리해야겠어. 다 먹었어.
냄비는 아직 뜨겁구나. 다 먹었어요. 여러분 지금쯤이면 그 정답자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. 라방 참여해줘서 감사합니다.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안녕! Yeah. 신나는 노래 틀어줘.